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의 임동석입니다. 5월 30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상파 DMB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가 연휴 기간 동안 스페인 은행권에 부실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영향으로 장 초반에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에 공적 자금 약 30조 원이 투입된다는 그런 소식도 간밤에 들려와 있었고요. 스페인 쪽 아무래도 그렇게 좀 잔잔한 분위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연일 계속 팔아치우기만 하던 외국인이 장 후반에 무려 19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수급상의 호전된 모습이 우리 투심을 상당히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급등세로 장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그리스 재총선이 예상돼 있죠. 어떤 그 긴축 재정에 찬성하는 측 또 반대하는 측의 선두권 다툼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란 믿음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유럽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보수적인 행보를 이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투자자들의 전문가들의 정확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때인데요. 저희 투자손자병법이 여러분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들은요.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 신한금융투자 나기롱 대리와 함께 그리스의 현 상황과 유로존 잔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장 키워드 화학주를 급등으로 이끌고 있는 중국발 모멘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유로존의 악재에 의해 가려진 미국과 중국의 호재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네, 먼저 강정원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가웠던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볼까요? 네, 국내 시장 어제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방키아 은행에 상황시대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있어서 일단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리스 위기가 좀 진정된 기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 19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되는 부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그리스 신민당이 여러 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얻으면서 그리스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좀 줄어든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모습을 작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25.7포인트 상승한 1849.9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이 200억대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 기관이 매수세가 주도를 하면서 큰 폭으로 전 업종이 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화학주와 철강업종 또 최근에 자동차 업종도 주도를 받았습니다만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전 업종이 상승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도 7.6포인트 상승한 47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470포인트로 회복된 부분이 최근에 아주 오래된 15일 이후에 15일 만에 처음으로 470포인트를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적으로 유럽 증시에 대한 어떤 그리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호남석유와 삼성전자, 기아차, 엔소프트, 만도를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트라세메콘, 파트론, 네오지게인즈, AP시스템, 실리콘웍스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현대중공업, 호남석유, LG화학 이런 낙폭 과대 종목 위주의 순매수를 보인 게 특징이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소프트맥스와 큐로올링스, 태광, 성황밴드, 코나이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은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금값과 유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역시 그리스 신민주당에 대한 조치를 찬성하는 이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나면서 역시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25포인트 상승한 12,580.6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4.6%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도 역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역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승하는 그런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중장비 업체인 키타필라가 2.78%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과 비슷한 그런 업종 상승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P 500 지수도 14.6포인트 상승한 1,332.42포인트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33.4포인트 상승한 2,870.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 업종이 뭐 주도를 했고요. 기술 업종이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일단 뭐,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시장은 이 그리스에 대한, 요즘 탈퇴 여부에 어떤 불안감이 좀 약간 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등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은행, 지난달 말입니다. 대형 중국은행들도 대출이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정부도 둔화되고 있는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승인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주택가격 바닥 신호를 보였고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예상보다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좋지는 않은 경기 지표를 나왔습니다만 시장의 관심은 그리스에 대한 부각이 좀 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는 NC 소프트 말씀하셨죠? 어제 흐름이 어땠습니까? 장 영향을 받아서 좋았을 것도 같은데요. 네, 엔소프트 역시 지금 낮고 가야 되는 모습도 있고요. 어제 시초가가 23만 3,500원이었습니다. 장중 시초가 대비해서 57% 상승하면서 제가 제시한 목표가 25만 5천원까지는 한 8천원 정도 상승하지 못했습니다만 뭐 오늘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는 25만 5천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블레이드의 소울의 모멘텀 그리고 2분기 이후에 시초가적인 기대감 역시 이런 부분들 뭐 외국인도 순매수를 이어가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을 현지 주가 엔소프트는 충분히 저평가 매트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보유 전략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보유를 말씀하셨고요. 또 계속 보유해 볼 만한 투자할 만한 회사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네, 오늘 시카고 약속은 더전 비지온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전 비지온은 중소기업 ERP 솔루션 시장에서 뭐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한 국내 대표의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뭐 2009년도 더전 디지털 웨어와 더전 다스의 합병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요 사업은 50인 이하의 중소기업과 세무회계 사무소를 고객분으로 하면서 뭐 솔루션과 대기업 고객분으로 하는 뭐 ERP 솔루션을 준비하고 구분되는데 신규 고객 경우에는 그 ERP 솔루션을 구축한 다음에 초기 그 라이센스 매출 부분이 발생되고 이후 3개월간 유상유지 보수 이후에 유지보수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009년도에 전해상계산서 서비스 출시 이후에 이 더전 솔루션과의 합병을 연동을 통해서 뭐 이런 신규 합병을 하고 있고 뭐 현재 27만 일반 고객이 있고 300여 개의 대량 발행 계약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성 악화 부분, 뭐 주가에 선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자본적 지출 투자에 따라서 고정비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수익성 악화가 역시 주가의 하락의 어떤 그런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해 뭐 과도한 이런 투자에 따른 국제회계 기준 이 솔루션 매출 미분 때문에 뭐 보증회사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본사도 이전을 했고요. 이런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인건비라든가 이자비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해서 수익성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적의 하락의 원인이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됐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 신규 사업 성과 가시화를 주시는데요. 전자금융과 클라우딩, 이런 신규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법인 사업자, 올해는 개인 사업자 의무 시행으로 인해서 이 전세금 계산 부분의 안정적인 매출도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그 국내 세무회계사 도입으로 인해서 국내 상장사 1,800개 가운데에서 50% 이상이 이 여전 비지온의 ERP 솔루션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뭐 인사, 총무, 영업, 회계 이런 다양한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 선두주자가 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런 그 B2B PG 서비스, 기업 간 전자지불 중개 서비스도 사업 영역 확장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마진 확보로 이어지면서 수익성에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올해 실적도 증가되면서 영업이익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밸런스 좀평가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버진 비전을 시카고 양식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에 도움이 되는 가격대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오늘 시초가 공략식을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2,7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가, 시초가에 좀 공격적으로 공략해보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간 9시 막 넘어섰습니다. 정규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시장 다행스럽게도 양시장 모두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소가 1850포인트, 0.3포인트가 올랐고요. 강보합입니다. 코스닥은 472.9포인트, 2.88포인트가 오른 0.61% 상승 강세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양시장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신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그리고 이경일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출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네, 거래소 출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분위기하고요, 저번 주에 반등 분위기하고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 저번 주에 반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먼저 저번 주 반등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양상을 좀 많이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화장품주나 아니면 게임주처럼 개별주 양상을 많이 띄었고, 그리고 시총 상위주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어제 같은 반등이 나왔는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다 뛰어 올랐죠. 뛰어 오르면서 화학주, 조선주, 그리고 건설 기계 쪽에도 소외됐던 종목들 쪽에서도 대부분 다 소폭이나마 상승이 나왔다는 걸 꼭 유념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 자체는 지금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여기 1800선 정도가 지금은 지지점이지 않냐. 그래서 단기적인 바닥권이 약간이나마 형성이 됐을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종목도 오르고요, 운수장비 업종에서도 오르고 대부분 다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쏠림 현상 자체도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면서 화학주적으로 약간의 이목을 좀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약보합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플러스로 막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약보합의 모습을 0.5% 정도 빠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0.5% 정도 오르면서 지금 출발을 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 좀 살펴보신다면 오늘은 어제 만약에 빨간색이 많았다면 오늘은 지금 파란색이 많고, 그런 만큼 하락을 조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특이점 한번 살펴보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제 뭐 장중 30만원까지 내외를 이제 육박을 했죠. 하지만 지금 29만 6,500원 정도로 거래가 되면서 지금 0.8% 정도 빠져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상승했지만 오늘은 0.9% 정도 빠지면서 출발했다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개인이 지금 500억가량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2억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권과 증권 업종에서 지금 예, 매도를 하고 있는 대신에 투신권에서는 지금 다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종목별로 한번 보신다면 지금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운수장비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에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기전자 업종, 금융업, 그리고 화학주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철강 금속 쪽에 소외된 쪽으로 지금 기관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선 어제 코스닥을 우선 살펴봐야 되는데요. 개인의 매수세가 외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를 점하면서 470포인트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대부분이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오락문화, 제조 업종만이 약세를 보였을 뿐 대부분 업종에 대해서는 상승은 마감을 했으며, 그 김두관 경남도지사 인맥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미국 주택 지표가 호재를 보이면서 뉴욕 지수가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지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저희 코스닥 472.72포인트의 상승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자산 개인이 40억 원 정도 매수를 하는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그리고 투신 쪽에서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의 경우는 이제 전 업종에 대해서 이제 골고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는 전 업종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매도세 개인과 이제 정 반대로 가고 있으며 그 기관의 경우는 코스닥 IT 종합 코스닥 제조 이제 IT 서비스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뭐 그런 업종에 대해서 이제 매도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동서와 SM을 빼고 나머지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다가 셀트리온 다음은 이제 하락 반전을 했으며 그리고 SM도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최근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도 최근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승을 이제 하면서 이제 장 마감에는 매도 우위 때문에 약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흐름입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4원 20전 상승한 1179원에 시작한 이후에 지금 현재는 1177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중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형성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특히 증시에 반등이 두드러지는 하루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1% 넘는 반등을 시도했는데 하지만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위험 회피 심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이제 아시아 거래에서는 유로화가 1.25달러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가치가 82.5선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환율도 월말 맞아서 내고 물량 유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런 글로벌리 외환시장의 흐름 속에서 좀 내고 물량 유입으로 인한 달러원 환율의 하락이 어느 정도 둔화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단기적으로 숏플레이하는 것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5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지 여부가 좀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외환에 이어서 채권 시장의 흐름은요? 네,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보합권 연출하고 있습니다. 레벨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시에 조금씩 연동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어제 5만 계약을 하회하는 등 거래량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제한된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수 지속 여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과 채권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유럽 불안감은 여전한 가운데 지수는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리포트 내용을 내놓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입니다. 추가 반등 기대된다라고 리포트 내용을 뽑아봤고요. 우리투자증권은 가격 메리트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해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카루스의 날개를 준비하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요. 삼성증권, 불안한 대외 여건에도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 그리스 결자해지에 주목해보자라고 리포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페인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들이 등장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유럽 전반에 대한 우려로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럽의 우려가 경감된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고용 지표의 경우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반등 시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지속되는 악재 속에서도
지수는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린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될 때는 전기전자, 운수창고, 건설업종에 주목해보자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투자 승인의 속도를 내면서 추가 부양책에 이미 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부양책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은 내수가 주도하는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데 투자로 이 대외 악재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의 빈틈을 메우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소재주가 일부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불안해도 국내 증시는 최근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단기로는 낙폭 과대주로의 접근이 유효하며 장기로는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 중국 소비 부양 수혜주로의 관심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마지막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내용은 나기룡 대리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결국 출구 또한 그리스다. 그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당사에서는 그리스 결제에 주목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저희 회사에서는 그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당사에서 굉장히 유럽 쪽에서의 위기에 있어서 현재의 반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반등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그 지속성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유럽에서의 향방, 특별히 그리스의 총선이 될 것이다 라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에서 보기로서는 현재 기술적 반등을 위한 수급적 그리고 기술적 정책적 요건이 매우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요건들이 모두 갖춰질 경우에는 1900선까지도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보는 지수 반등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9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근거로는 일단은 장대 양봉이 한번 주전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19일 만에 거래가 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3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도 역시 현재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그리스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유명 인사들의 언급에 의해서 그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한 근거로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격적으로 전환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또한 지금 현재 지수 반등에 대한 긍정적인 근거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자면 그리스가 현재로서는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급진좌파가 집권하게 될 경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재 그리스 시리자 급진좌파 연합에서는 현재 유로존 탈퇴를 언급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구제금융을 받을 경우에는 유로존에 남을 수도 있다라고 시리자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2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는 22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을 것을 지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프랑스 역시도 이와 같은 입장을 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유권자들의 표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가오는 6월 17일 총선에서는 현재 여론조사에 있어서 시리자가 집권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그리스 같은 경우에 기존 국민들의 그런 동요가 굉장히 심한 상태고 지지층에 따라서 그 선거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 현재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미뤄 볼 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리스 사태를 주목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에 어느 정도 수익을 걸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최병원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어제 반등이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제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침체된 종목들이 반등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반등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좋아진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그동안 많이 이슈가 됐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어제 본격적으로 기사화되기 시작했다는 거고 또 금감원이 강력한 단속을 좀 펼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실제적으로 어떤 단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두에 따른 개입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뭐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만큼 효과를 발휘한 건 사실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공매도 가능성이 높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반전 일제히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약세를 많이 탔던 조선업종이라든지 화학업종이라든지 또 IT 쪽에서의 그 대상이 되었던 종목들 그리고 특히 요즘 많이 이슈가 됐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전망치는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전을 하긴 하지만은 지속적인 반전을 계속 이어나가긴 좀 힘들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현재로서는 하락을 시켜서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무래도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뭐 또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가 쉬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금감원에서 얘기하는 뭐 불법적인 대응 이런 것만 좀 청산이 돼버리면은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할 이유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지수가 정말로 강하게 진행을 하려면 오늘 연속적인 주가 상승이 좀 더 나와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죠. 오늘도 지금 벌써 1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를 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반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는 반전을 매도의 기회나 정리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바람직할 듯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쪽에서 지금 계속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를 순환매를 염두에 둔 이런 그 길목 지키기 형태의 대응을 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가신다면 더 좋은 대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조정 시 매수를 해서 반전 나올 때 매도를 하는 전략을 쓰셔야 현재로선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네요.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절대적으로 눌림목에 조정 시에 매수를 해라. 그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흐름은 어떻습니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종목 간에 서로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이제 그 순환매를 예상하고 정시 테마 쪽에서 편입을 해놓은 이지가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관련 테마의 대표 종목이죠.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세를 탈 수 있는 요건을 좀 많이 갖추고 있는 상태였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올라간다기보다도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많이 잡았을 때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실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뭐 인성정보라든지 C큐브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세를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그때는 대응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 포인트가 좀 잡히면은 반등 시 매도를 좀 하겠다라는 전략을 말씀 꾸준히 드려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C큐브도 5,400원대, 그리고 인성정보도 이제 2,500원대, 2,600원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전이 좀 잡힐 때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아직까지 매수가에는 미달한 상태입니다만은 무작정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돌려 세웠을 때 손실을 줄어든 상태에서 매도를 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체 매매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계속 정치 테마 주들이 순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 관련주를 저가 매수를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안철수 관련주라든지 박근혜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이 다 순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다른 정책적인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신공항 관련주라든지 또 그 밖에 이제 줄기세포나 바이오 쪽의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노림수를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편입을 좀 고려하고 있고요.
파미셀이 최근 들어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반전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반전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반전 포인트가 잡히면은 이 종목 또한 역시 반전의 강도에 따라서 매도를 할 것인지 그대로 끌고 갈 것인지를 결정 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엠게임은 재매수를 다시 했는데요. 아직은 반등 포인트가 빨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반등은 추가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출발 전략입니다. 오늘장 키워드 이상로 대표께 먼저 들어보죠. 네, 일단 뭐 화학주 어제 시장을 한번 보시면 화학주 급등을 한번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뭐 중국의 모멘텀과 관련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 자체를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일단은 화학주와 정유주의 섹터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물론 급등을 했었죠. 그만큼 중국 관련 업종들이 급등을 하면서 어제 시장을 자체를 많이 이끌었다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호남석유가 어제 6%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7%가 올랐죠. 그리고 LG화학은 2%대 급등을 하였다. 그런 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일단 화학 업종 자체에서 한번 다 살펴보신 다음에 1.8% 정도가 오르면서 시장의 평균보다 평균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던 점이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화학주의 급등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다시 턴 돌아서면서 급등을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분위기도 조금은 지금 조정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적인 바닥이 어느 정도는 나왔다고 확인이 됐지 않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사실 그리고 일단 시장의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중국발 모멘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 들어서 중국의 정책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일단은 예를 들자면 일단 12일 날 지준율 인하가 있었죠. 그리고 16일 날은 에너지 전략형 가전제품이죠. 그리고 자동차 LED 조명 등에 대해서 363억 위안의 소비 보조금 정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국무원 상무회의 개최를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그만큼 경제성장에 대한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가 자체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중국 주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주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었죠. 하락을 하면서 지금 뒤늦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점이 보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화학주에서도 그만큼 변화가 없다가 지금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에 월요일 화요일 급등을 했었습니다. 증시 자체도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화학주 자체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오늘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일단은 시장 자체에 중국발 모멘텀이 물론 지금은 조금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는 기대감일 확률이 높다고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부분 자체가 일단 정책적인 부분은 약간씩 변화가 되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는 잘 없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변화는 잘 없다고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자체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화학주나 그런 부분은 지금 눌림목 매매를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추격 매수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솔직히 순환매 장세라고 하는데 순환매 장세를 개인들이 들어간다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스페인과 그리스의 우려감은 아직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대신 뉴스 가시화 거리가 지금 안 될 상승할 때는 그 부분이 그냥 잠식될 뿐이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나 스페인의 악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고질병으로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중국발 모멘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눌림목 매매를 하시자. 그리고 화학주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자. 그리고 조선주도 한번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이경일 팀장께서 오늘장 키워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유로존을 보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을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 경제가 그 대부분 다 이제 성장을 이제 목표로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경제 핵심인 주택 경기는 바닥을 지나서 회복 국면으로 진입을 했으며 고용 회복 경제도 지표도 이제 제조업 경기도 호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서비스업 경기 확장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제 중국의 앞서 말씀 이상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이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2월에 이어서 5월달에 지급준비 인하를 했고 신소비 부양책을 발표하는 등의 발표하면서 재정정책을 통한 이제 성장에 원자바오 총리의 이제 성장 초점을 맞추고 있던 발언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의 뱅크런 사태가 부각이 됐는데도 유로존은 상승폭만 반납을 했을 뿐이지 아시아 증시는 아직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승 마감을 했고, 물론 그리스나 유로존의 사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다시 불거질 수는 있지만, 독일 및 프랑스는 유로존 체제를 유지한다는 강한 의사를 전달을 했으며, 그리고 프랑스, IMF, OECD는 유로본드의 도입을 촉구하면서 유로존 내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프랑스 올란드 대통령을 필두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두고 이번 그리스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리스 2차 총선 그리고 EU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 해결 방안이 나올 전망이기 때문에 스페인, 이탈리아 확산이 되더라도 그리스 여파처럼 글로벌 증시나 한국 증시에는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장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780에서 1880부근 등락을 보이겠지만 그리스 사태가 마무리되는 6월 말 이후에는 회복 장세가 될 전망입니다. 그 이후에는 4월, 5월 달 외국인이 4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보이면서 매도세가 약화가 됐는데요.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매도를 하면서 한국 증시는 밸류에이션상 9배로 이제 투자 매력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번 연기금이 외국인 매도를 할 때 평균 7천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왔지만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1,500원 수준 매수세가 보이면서 또 한번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악재가 한 번씩 이제 글로벌 악재가 한번 터질 때 연기금은 이제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한국이 G20 국가 중에서도 이제 투자 매력도는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IT와 자동차 산업에 필두로 글로벌 점유 확대와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제 부품주, 제조업체에서도 실적 개선 및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음식료는 밸류에이션상 부담은 있지만 2분기 곡물가 가격이 하락에 따라 원가 부담에 대한 완화의 실적 호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 지수는 투자 매력도 있고 IT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산업 그리고 자동차 등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이 한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주도주만 갔을 뿐이지 유럽 당사자들보다 많이 하락을 하면서 다른 업종들에서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수급의 문제가 더 장의 하락을 더 많이 키웠는데요. 하지만 6월 동시 만기일이 지나면 수급의 악화는 1달러가 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고 우리 지수는 6월에 많은 이벤트를 걸치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조금씩 더디지만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이제 경제 성장을 이제 목표로 이제 하기 때문에 6월 이벤트를 마무리하면 한 단계 발전하는 상승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6월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 현재 장에서는 관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굳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780포인트에서 1880포인트 고점 박스권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매수와 매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키워드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들었고요. 업종별 투자 전략으로 화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이상노 대표님.
네, 일단 지금 뭐 포지션 자체가요.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기관은 매수, 약간의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꼭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방금 이제 개인이 지금 천억 원을 조금 넘게 매수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장 시장 자체 분위기도 지금 약간 빠지면서 시작을 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보신다면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어제 제가 오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들고 온 게 화학주, 어느 정도의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화학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일단은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일단 이어졌다는 점을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 점이 코스피 상승을 어제 이끌었던 만큼 아직까지 오늘의 빠지는 모습은 약간의 조정일 뿐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욱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럴 확률이 더 높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화학주 같은 경우에 1% 정도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눌림목 단계에서 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빠질 만큼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기를 하고 계셨다가 들어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더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자동차 업종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제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학 그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요. 신고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씩 오르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 유념해 놓으셨다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수준 몸에 계속적으로 지금 3월 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성수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2분기에도 매출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점을 꼭 한번 더 유념해서 살펴보시자. 지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 자체를 대해서 그것도 관망을 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투자를 꼭 하셔야 되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이 안 좋은데 가는 기업은 왜 가겠습니까? 그만큼 좋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역발살적인 생각으로 한번 꼭 투자를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도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조선업종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폭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시장 같은 모습은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시작이 되면 그때 또다시 변곡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서 2분기와 3분기 꾸준히 수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유념해서 살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경일 팀장께서는 어떤 업종별 투자자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이번에 전차군단과 최근 납폭과대 업종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IT 업종을 보면 최근 화두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가 갤럭시 S3를 발표하면서 스마트폰에 이제 도입 시기에서 이제 성장기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즉 지금 정점이 아닌 이제 상승 초입 시기다라고 말씀. 그리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S3를 통해서 애플을 넘어서게 할 발판을 마련했고요. 삼성전기는 최근 DDR4 D램의 시장을 주목 그 D램이죠.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기를 시작을 했으며, 그리고 삼성 SDI는 무선 충전기와 배터리 수요 전망에서 이제 우호적이고, 일진 디스플레이는 고성장을 계속 지속하는 터치 패널 업체입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스마트폰 300만대를 돌파를 했고, 옵티머스 LTE와 뷰를 통해서 이제 더 고성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어제 발표했던 모바일용 5인치 Full HD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 개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몰레드 TV가 또한 최근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LED도 이제 조명 시장도 계속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 국면을 진입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TV나 그 LED도 이제 업황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IT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지금이 이제 상승을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은 양적 성장 이후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질적 성장 단계를 접어들었는데요. 예, 현대기아차의 경우는 질적 성장을 현실화시키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판매가 내수를 추월하면서 내수 부진을 수출을 통해서 이제 실적 개선이
부진을 만회하고 있고 산타 신차 신차죠 산타페와 K9 출시로 인해 신차 효과를 볼 전망이고 2분기 이제 실적 개선 및 올해 이제 매출의 컨센서스를 충분히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는 해외 고급차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입을 하면서 앞으로 성장이 주목되고 브랜드 파워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이제 질적 성장이 되면서 통신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왕수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부품주들의 이제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위와 현대 모비스 그리고 한라 공조 만도 그러한 이제 부품주 업체들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과대납폭 업종에서는 이제 화학 업종하고 조선 업종이 있습니다. 화학 업종은 최근 유럽 위기와 중국 수요 부진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 최근 중국 수요 부진으로 하락폭이 컸던 만큼 업황이 중국이 성장 발전을 발표한 만큼 이제 회복세가 기대되지만 최근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중국의 이제 지준율 인하 및 금리 인하 추가 정책 통화 완화 정책이 기대되며 나프타 가격이 유가 안정과 LPG 일부 원료 전환으로 이제 가격 하락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원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시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들은 이제 정보전자 소재와 신사업을 확보한 LG화학이고 LG화학을 중심으로 환학케미칼, 금호석유는 이제 폴리에틸렌의 이제 스프레드 확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 앞으로 화학업종에 대해서 이 세 개 업체를 이제 주목을 하셔서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또한 조선업종인데요. 조선업종은 이제 보시게 되면 1분기까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최근 이제 수주 모멘텀이 스그러들고 유로존 악재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실적은 현대 미포전선을 제외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대우 조선해양도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예상치를 상회의 발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를 보더라도 거의 V자, 현대중공업 같은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V자 반등 패턴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고 2분기 실적 또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변동성 장에서는 주도 업종과 최근 급락한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에 김성원 차장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증시 12포인트 현재 거래소 기준으로 빠져 있는데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미 증시는 중국과 ECB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다우와 나스닥 모두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로 12포인트 하락한 183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수 장비와 종이 목재 업종만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6월까지는 박스권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1750에서 1950포인트에서 트레이딩 관점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느냐와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문제가 일단락 된다면 증시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나노 섬유와 필터 전문 기업인 FTNE입니다. 주력은 머리카락 굵기의 8만 분의 1 정도의 초극세 섬유 나노 멤브레인입니다. 지난 2005년 자체 개발한 전기 방사 기술로 세계 최초 나노 멤브레인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같은 기술력의 주목, 2007년에 모건 스탠리가 7,300만 달러, 2010년 GE 캐피털이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매출은 3년 전에는 태양광 모듈 부분이 전체의 70%, 충냉식 냉방 시스템이 20%로 대부분이었지만 나노 섬유가 최근에는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했고 올해는 45%까지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종철 대표는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업체들이 나노 섬유 양산에 도전했고 현재도 추진 중이지만 대량 생산에 성공한 기업은 FTNE밖에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현재 나노 멤브레인은 현재 미국 폴라텍을 통해서 아웃도어 의류 업체, 노스페이스, 아이더 등 글로벌 업체 40여 곳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뭐 미래 성장 동력 등등에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기대고 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죠.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미래 신성장 동력 등으로 삼고 있는 것들은 어떤 분야일까요? 네. 현재 방산과 스포츠 의류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나노섬유 샘플 테스트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유럽 지역의 필터 성능 테스트 기준 강화도 FTNE에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유럽 지역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전정기 영향을 제외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경쟁사 제품 원단의 집진 효율이 기존의 3분의 1인 20% 수준으로 내려가는 반면 FTNE 제품은 별다른 영향 없이 기존의 70% 수준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유럽 지역이 먼저 필터 제품을 출시해서 기존 경쟁사 제품의 대체 수요를 흡수하고 미국은 오는 2014년 새 기준 적용에 맞춰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미국 현지 생산도 시작합니다. 부지 선정 및 공장 착공에 들어가면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생산이 가능하며 미국 현지 업체의 요청으로 3에서 5년간 일정 물량을 보장받고 공장 설립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박 대표는 나노섬유 제품은 제품에 따라서 마진율이 40에서 90%에 달해서 기존 주력 사업이던 에너지 부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잡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현 주가는 PBR 1.24배로 자산 대비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올해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1900원 5일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면 2100원 이상 목표 수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 1900원, 목표가 2100원, 손절가 17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원 차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계속 이어갑니다. 이상무 대표님. 네, 일단 저는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완성차 업체죠. 기아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아차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4월 달에 누적 판매량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4만 8천 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슬로바키아 공장에 대해서 상계대가 실시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예,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도 약간은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한번 보실 때는요. 대형주 같은 거를 한번 보실 때는 항상 일봉상으로 많이들 체크를 하시는데요. 일봉상으로 체크하는 것보다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을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봉상으로는 변곡점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대충 끄트라도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인 개인분들이 보실 때는 더욱더 헷갈릴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면서 분석을 해보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 가장 큰 변곡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점 여기에 8만원대가 변곡점이 되겠고요. 7만 5천원대가 지지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지점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밑에 지지점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곡점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7만 5천원이 지지가 돼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0에서는 밟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지금 자체는 지금 추세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무조건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옮겨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점 자체가 8만원 선이다. 그런 거 알고 계시고요. 대신에 8만원에서 맞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때는 또다시 하락 추세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내려앉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에 도달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1분기 자체가 원래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실적이 가장 안 나오는
1분기죠. 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더욱더 실적적인 부분이 받쳐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 번 더 참고하시고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77,500원 정도 가져왔습니다. 지금 분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요 정도가 되겠는데요. 분봉상으로 5분봉 정도로 한번 보시면요. 그 요점에서 맞춰서 한번 사시자.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라타는 것보다는요. 밑으로 눌림목으로 내려왔을 때 사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예, 8만원 정도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6,500원. 그래서 추세 자체가 바뀌는 점을 꼭 유념하셔서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을 꼭 지켜주십사는 부탁 당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일 팀장님요.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예, 조선주 중에 빅3 안에 드는 그 큰 그 조선업적인데요. 최근 2주간 현대중공업만이 드리시 수주하는 이제 모멘텀이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이제 저평가 국면에 이제 포진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으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예, 지금 현대중공업이 이 부분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면다가 이제 22선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제 21선 제가 지지되는 것을 보고 이제 오늘 가져온 종목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세에 의해서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앞으로도 이제 더 갈 수 있다. 21선은 지지를 하고 그래서 오늘 22선 지지를 받고 이제 더 이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의 21선이 3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0만원이고 매수가는 지금 가격 29,000원 이하라고 26,900원 이하라고 해가지고 이하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이제 사실 좀 좋은 가격대고요. 눌림목인 가격대고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20만원대겠죠? 아, 26만원. 네. 26만. 이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90년대 초반에 이게 아마 3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건데, 그때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예. 그때 한참 뭐,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께서 대선 출마하고 그 이후에 뭐, 그룹이 후폭풍 맞고 그럴 때, 그때 이제 현대 중공업 주가가 34,400원 제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이 기업이 이제 뭐, 좋은 기업이라면 장기 투자가 이만큼 유효하다는 것을 좀 되새겨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쪼크로 공 하나 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중공업과 기아차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신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 이경일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11시부터요. 전화와 문자로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투자손자병법 블로그 탄생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투자 자료 또 방송의 시간 관계상 못다한 보다 더 상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탄생 기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행운들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